도라지 철판구이. 생으로 무쳐 드시기도 하지만 양념을 해서 철판에 구울 거예요. 소금으로 아린 맛은 제거된 상태입니다. 칼집을 내고 방망이로 두드려서 더덕구이 하는 것처럼 철판에 구울 거예요. 소금에 절인 상태라 도라지가 부서지거나 깨지지는 않습니다. 방망이로 두드려 납작하게 해줍니다. 그래야 구울 때도 잘 익고 양념도 잘 배입니다. 더덕은 이렇게 해서 잘 구워지시죠? 도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망이로 두드린 후 양념을 넣고 무칩니다. 그리고 석쇠에 구워도 되고요. 저는 철판에 구울 거예요. 더덕과 같이 맛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도라지라 낭창낭창합니다. 고춧가루 작은 술 2, 매실청 2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인 거라 참치액젓은 반수저 넣어줍니다. 마늘, 파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여기에 식초를 넣어 드셔도 새콤한 게 맛이 좋습니다. 마늘은 얇게 썬 다음 채 썰어 줍니다. 팬이 달궈지면 식용유를 골고루 발라 줍니다. 불 세기는 너무 세게 하지 않습니다. 달궈진 팬에 도라지를 얹어줍니다. 도라지를 무쳐 드시는 것과 또 구워 드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철판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약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도라지 환으로 해서 드시거나 물로 끓여 드시기도 하고요. 도라지는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도라지 무쳐 드시지만 말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구워 드셔보세요. 요리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라지 철판구이.